완전 맛집 맞네. 밥 먹었는데도 찍으려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잤더니 해장국이 딱 땡기네. 2천만 깎아주시면 안 돼. 오케이. 사고 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우, 야경도 예쁘네요. 집 밖으로 만나면 이렇게 좋아. 혼자 오기 좀 민망하네요, 여기. 이게 진짜 힘들어. 아이고, 씁쓸하다. 아니고 왜 여기가 이렇게 그냥 식당이고 반찬 가게잖아요. 함께 더! 아, 여기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연말이잖아요. 연말이요. 연말 계획 따로 있어요? 저는 사실 연말인데 드라마 촬영으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언니는요? 전 없어요. 어머.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은 날이 크리스마스, 생일날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아, 오늘 너무 싫어요. 명절날 막 이런 거. 예뻐가지고. 세상에. 언니는? 저는 뭐 아이들과 신랑과 함께 지내야죠. 크리스마스 연말.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다 그냥 스케줄이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배가 아파서. 아니. 올해는 요렇게까지만 보내고 네네. 내년에는 네. 부부 동반으로 우리가 셋이서. 저도요? 예, 언니. 그, 조심히 기대해 봅니다. 제가 그럼 내년에는 이 네네. 모임에 낄 수 있도록. 부부 동반으로. 네,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네. 아, 이건 연말을. 와, 떡볶이 진짜 예술. 너무 맛있다. 봐봐요. 컨텐츠 많아잖아. 누나네. 배부르는데 자꾸 먹게 되네. 아, 배불러. 많이 먹었다. 시장 가니까 많이 드셔가지고. 뭐야? 우와. 어머. 아, 이게 뭐야? 와, 저긴 뭐예요? 한식 뷔페예요. 뷔페. 근데 6,000원이거든요. 근데 반찬이 근데 생선도 나와요? 네, 27가지. 어머머머. 가성비가 엄청 좋네요. 주한리필로 계속 저렇게. 와. 와. 진짜. 각종 그 어머님들의 그 손맛이 있는 반찬들이. 근데 맛도 있어요? 어, 맛있죠. 맛있어요. 네. 아, 반찬이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 노는 날에서 반찬이 거의 다 떨어졌지. 그래, 다. 이거는 하루하루 만에 찌깍찌깍 해야 반찬이 맛이 있거든. 엄청 많은데요, 지금? 그래도 그건 이제 내일이 내일 아침에 전부 새로 다 돼. 그러면 그 식재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어머니? 6,000원씩밖에 안 받고. 워낙 많이 파니까. 40년 단골 손님이 아직까지 찾아. 40년 단골 손님 계세요? 40년. 단골 손님이 많으시구나. 고맙죠. 어머니, 저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한번 먹어봐도 돼요? 감사합니다. 나 이 고추 되게 좋아하는데. 아우. 맛있다. 그럼 포장 하나만 해주세요, 1인분만. 아가씨 저거 하는 데를 우리 오래 담으라. 손님들도 오래 담으라 한다. 주인이 안 담아준다. 아,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만큼 담아가는 거? 네. 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도 돼요. 굉장히 좋겠어요. 제가 담아요? 욕심 많은 사람은 담으라 하면 많이 담고. 네. 어머님 진짜 반찬을 잘하시네요.
크, 이거 가성비가 진짜 갑이네요. 담을 공간이 없네. 아, 갓김치 맛있죠. 어머니, 전 됐어요. 다 담았어요. 아, 언니, 좀 더 눌러 담으시지. 아니, 왜냐면 못 먹을 것도 가져가면 낭비하니까. 만 원 드리고 갈게요. 아이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오면 또 올게요. 오늘 내일뿐만 아니고. 알겠습니다. 친구하고. 예, 친구하고.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장국에 떡볶이에 문어 먹고 바로 온 건데. 아까 라떼도 드셨거든요. 언니 진짜 많이 드시네요. 아,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저거는 안 먹으면 죄야. 죄야. 너무 네. 맛있고. 아, 진짜. 줄이 너무 길어. 김밥! 깜짝 놀라요. 아. 김밥 너무 좋아하죠. 너무 맛있겠는데요? 뭔요? 네. 콜레요. 네. 김밥하고 먹으면 맛있는데. 와, 이게 윤기가. 윤기가. 그냥 먹어도 돼요? 네. 이거 먹어도 돼요. 완전 맛있다. 김밥하고 뭐 볼래요? 네. 근데 우엉이 말른 우엉이 아니라 네. 그 물엿에 촉촉해가지고 그 간장의 짭짤한 맛이 다 어울려져 있으면서 아 근데 우엉을 진짜 아낌없이 넣으시네요. 우와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김밥 안에도 우엉을 넣고 위에도 간장처럼 이렇게 얹어 얹어요? 예 얹어 나고. 야, 이건 안 맛있을 수가 없다. 오! 진짜 맛있어! 왜 그러세요, 언니? 아, 또 예쁘게 하고 내가 시집오니까 돈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진짜 정신을 못 차렸네. 좋아해. 언니, 언니 너무 예뻐가지고. 어린이집에 그 풀하우스 총 얘기가 비하고 나올 때. 어머. 네, 사연. 아자자 화이팅. 화이팅. 굉장히 싱싱한 것 같아요. 우리 따뜻한. 어떻게 하세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드라마를 닫죠. 10분은 넘었네요. 네, 넘었죠. 벌써 깔고 있어요. 대단하시다. 10분은 넘었네. 구미호도 갖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너무 기분 좋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근데 어떡하다가 이 우엉 김밥을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우엉하고 연어 먹었는데 생각이 김밥을 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우리 일본 북극 가서 내가 태어났어요. 아, 일본에서 네, 태어나셨구나. 5살 때 아마 해방대가 나왔을 거예요. 아~ 그때 어렸을 때도 거기서 이제 엄마들이 모여갖고 일본에서도 이제 좀 네. 만들어 먹는 걸 우리 엄마가 배워갖고. 그래서 거기서 엄마 생각하시면서? 대충 이제 엄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김밥 장사를 하면서.
그래서 우엉김밥을 네. 개발하게 됐어요. 개발하셨구나. 어머니랑 따님이 닮으셨어. 이제 앞으로 우리 따님분도 이제 어머님 이으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 우엉 다 조리시는 비법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아시죠? 아니요, 아직 비법은 잘 몰라요. 왜요? 어머니 안 가르쳐 주셨어요? 비법은 아주 비밀이에요. 아... 그거 알려주면 내 밥도 떨어지는 거예요. 딸한테도. 철통보안. 철통보안. 오늘 보는 게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이제 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럼요. 경주에 놀러 오면은 정말 놀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 맛있겠다. 이건 좀 네. 네. 제가 이 정도로 쏩니다. 와, 언니 잘 먹겠습니다. 도시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드실 수 있는 거. 아, 우엉은 이렇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김밥이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김밥이에요. 아까 언니가 얘기하신 우엉의 쫀득한 쫀득함이 딱 붙는 느낌을 알겠고 아까 저도 이 우엉 향이랑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 맛있어요. 그죠? 네. 계속 드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배부르다면서.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저희가 언니가 공수했으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먹을 먹어보지. 수 있지. 맞아요. 사실 원조를 이렇게 가지 않으면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혼자만의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래서 이번 참에 그냥 핑계 삼아 변명 삼아 제가 혼자 일본 시장을 다녀왔어요. 일본의 사실, 전통시장? 네. 저는 안 갔는데 하여튼 뭐 일본 할 때 일본의 문화들이 다 그 시장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 안에 느껴지죠. 네. 도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 시장이에요. 낮에는 조금 남대문 시장의 느낌이 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이렇게 선술집이 많은 약간 야시장으로 변신을 해요. 그런 야메야코초 시장을 다녀왔거든요. 아, 활기가 넘치네요. 네. 이게 일본도 물가가 사실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더 저렴한 금액에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진짜 다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해. 맞아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정보 없이 들어가도 맛집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아메요코라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명동이랑 남대문 시장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저 위치도 찾아가기가 굉장히 편한 곳에 있거든요. 여기가 다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고 600m 560개 점포가 있어요? 네. 정말 빼곡하게 상점들이 들어가 있었죠. 와, 여기 화려하다. 뭘 발견했어요? 어머, 뭐야? 와, 진짜.
진짜 신선하다요, 그게. 한 세 개 먹는 것처럼 양이 크니까 아주 만족스럽구만. 저게 굴이야? 예. 네. 저렇게 큰 굴을 그냥. 아, 저 몸에 좋은 굴. 굴. 피부에 좋잖아요, 또. 또 은정 씨는 네. 몸에 좋은 거. 예. 네. 건강식 몸에 좋은 거. 어머, 굴이 진짜 네. 거짓말 안 하고 손바닥 네. 반만 하네요. 근데 제가 저 집이 좋았던 거는 저렇게 많은 메뉴가 있는데 저기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문어 계속 골라 먹었어요. 언니 사랑 문어 먹었어요. 오, 성게요. 언니 사랑 성게도 제가 먹었어요. 오, 언니요. 네. 다 넣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다. 네. 먹고 싶은 것만. 다음에 우리 집으로 가요, 저기. 네. 네. 정말 언제 한번 꼭 가시죠. 아. 먹방으로. 이 우니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포차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굉장히 간절한가 보다. 이게 스시 두 개에 올라갈 우니의 양인데 너무 맛있어. 너무 먹었네. 아, 진짜 맛있었나 보다. 아. 근데 혼자 저렇게 맛있게 먹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맛있었나 봐요. 네. 살짝 바다 향이 나면서 아주 부드럽고 은이 특유의 가진 그 향이 있거든요. 쌉싸름한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 여기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아, 4,500원의 우니를. 예. 아, 지금 일본 분이 알아보셨어요, 소희 씨를? 아, 아니요. 저를 못 알아봤죠. 아, 촬영을 하니까 아, 멀찍이 하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저게 사실 먹으니까. 새 접시를 먹었거든요. 어. 그래. 오이씨. 오이씨. 그래. 오이씨. 제가 많이 먹습니다. 아. 아이돌이 됐어. 아이돌이. 아. 아이돌이 됐어. 아이돌이. 아이돌이냐고. 아, 아이돌이냐고. 아, 아니. 액터, 액터. 수고 가와이. 왓다시 와. 드라마. 갑자기 스타? 저런 말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참 스타? 낮에는 여기가 이렇게 그냥 식당이고 반찬 가게잖아요. 근데 밤에 이렇게 선술집으로 이용하는 포차를 가족분들이 좀 애용하시는지. 수고와 고 같이 놈이요. 3차째. 아, 그렇구나. 야, 그럼 3차째 이러면 3차째. 이거는 일본 말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나라랑 비슷하시네요. 저 한국도 1차, 2차, 3차 문화가 있거든요. 마셔드너 저것도 쓰기도 약속이 있대. 아, 여기 저곳에 한국の 떡볶이다. 아, 그 다음에 먹이다니까 했는데 밑에 거기 아까 아, 4급이다. 아. 한국어만 하실 말이 나네. 아. 아. 많이 진짜 맛있어요. 아, 아 이거 뭐야 뭐 천엔.
저기가 SNS상에서도 이제 천엔의 그 봉투에 네. 초콜릿을 다 담아서 가득 준... 다양한 하나 둘 셋 넷 천엔 땡큐 더 한 개 더 와 리액션의 여왕이야. 네, 아, 좀 더 얻어보려고. 아, 한 개 더! 감사합니다. 아, 한 개 더! 왜냐면 깎아달란 말을 못하니까, 저기서는. 한 개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 더! 한 개 더! 없어요. 안 됐네요. 없어요. 너무했죠. 아, 아유 감사합니다. 저렇게 한 가득 천엔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이 아메요꽃시장 요 라인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주둔을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문화 상품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좀 야상 위주로 집합해 놓은 데인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군용 용품처럼 저런 게 다 이제 패션 디자인처럼 진짜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 같아요. 네. 어, 그러네요. 네, 네. 어. 분위기가. 네. 진짜 너무 예쁘다. 완전 소품들까지 이렇게 다 있구나. 이게 줄이야? 줄인가 봐요. 네, 저 집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 봤는데 이미 꽉 찼고 줄을 저렇게 서 있고. 여기가 이제 두부곱창 전골이랑 닭꼬치가 또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즉석에서 구워줘요. 아, 맛있겠다 진짜. 곱창이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 곱창 전골이랑 정말 맛이 흡사한데 굉장히 담백해요. 오. 완전 맛있다. 곱창이 하나도 안 질기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머 외롭다. 아 혼자 오렌지 주스 뭐야? 오렌지 주스. 이쪽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있는데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요. 좀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랬네요, 언니. 제가 저 혼자 먹고 있을 때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좀 보니까 아 근데 곱창 전골에 오렌지 주스는 좀 분위기가 예예 예. 다들 그냥 생맥을 한 잔씩 하시는데 식혀라도 놓치게 분위기 있어 보이게 다음에는 혼자 말고 네. 꼭 저희들 한 언니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네. 네. 소희 씨는 그러면 다른 식장은 어디를 가셨어요? 스가모 시장이라고 여기는 어르신들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을 하라주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네. 담뱃대 팔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공방대. 공방대 팔고. 공방대 팔고. 장기 팔고 이런 거. 우리나라 동묘시장처럼. 동묘시장. 네. 근데 스가모 시장의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그래요? 네네. 저기는 낮에 갔어요? 네, 저기 낮에 갔어요. 아무래도 좀 어른들이 계신 시장이니까 낮에 가야지 훨씬 더 볼 게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와, 아 드디어 스가모 시장에 왔다. 이게 한 300년 이상 됐다 그러던데. 저기 스가모 시장이 1700년대부터 형성이 됐던 시장이래요. 그러니까 300년이 넘었죠. 사람도 많네요. 오, 저게 태양열 에너지구나. 시장이 저걸로 조명을 조달한다 그러던데. 친환경 시장이네요. 네, 조명을 다 저걸로. 조명 저걸 켜요. 네. 와, 생각보다 크다. 여긴 어디예요? 저 무슨 절인가 봐요. 네, 네. 저기 이제 사찰처럼 초입 부분에 있는데 예전부터 이 절에서 이 향을 자기 몸에 이렇게 풍기면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산다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 스가모 시장이 어른들의 하라주꾸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아, 어른들이 네. 많이 오시니까. 네. 아, 어르신들 때는 내 스타일이기도 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기를 그 유래 때문에 많이 찾으셨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초록 색깔 보이시죠? 네. 저게 되게 독특한데 이 턱을 다 없애는 거예요. 턱, 계단.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불편하시니까. 저거 그거잖아요. 심장. 예. 심장 제세동기도 중간중간마다 혹시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서 길에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짜 어르신들한테 특화된 시장이네요. 네. 유명해서 그런가 가게가 두 개네? 아, 여기는 맨즈만 팔아요? 단세이? 맨즈. 단세이. 음에. 우먼. 아.
여기는 어디예요? 오, 여기 빨간 내복이에요. 네. 여기가 빨간 내복이 스가모 시장이 유명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몇 상점 걸러마다 저렇게 빨간 내복 가게가 있더라고요. 빨간 속옷이 네. 행운을 불러다 주는 의미가 좀 있지 않아요? 아, 저희도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스가모 시장에서는 이 빨간 색깔 옷을 입으면 단전에 열이 생겨서 빨간색이었잖아요. 다와보니까 어때요? 단전에 열이 생겨요, 지금? 혹시 어때? 거기서 사오신 건 아니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단전에, 네, 단전에 열이 생겨서 그것도 그래요, 또한 맞아. 건강을 기원한다. 색깔 기원한다는.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 또한 건강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저기에서 또 유래가 됐다 그래요. 아, 나 진짜 빨간색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러셨구나. 나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네. 열정이 가득하신. 우와! 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 빨간 내복. 지금은 아따방. 아, 지금 이 모양이 띠별로 있는 건데요. 여기는 돼지띠, 뱀띠, 용띠, 토끼띠. 아, 이렇게 띠별로 한 8,900원 정도 하는 거네요. 가와이. 이거 우리나라 찹쌀떡이랑 똑같이 생겼네. 또 塩가 入ってて, あんこは日本だと甘いあんこなんですけど, そのちょっと塩が 入って. 알아들었어요? 계속 한국말로 물어보세요. 저분 뭐라고 하시는지. 소금 팥떡이요? 네. 찹쌀떡에 약간 더 짭짤한 맛이. 근데 어른들은 단맛보다 짠맛이 조금 더 좋아하시니까. 네네네. 왜냐면 약간 식감이 네. 조금 이제 떨어지실 때 짭조름하게 더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치즈 늘어나는 것처럼 떡이 짭조름하고 안엔 달고. 저희 한국에서 유행이 단짠 단짠이거든요. 근데 약간 짠맛이 살짝 있으면서 달고 이러니까 진짜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좋고 애기들 간식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짠 단짠. 단짠 단짠. 야. Yeah. 단짠 단짠. 여기 뭐일 것 같으세요? 뭐예요? 여기가 또 워낙에 이 절임 짱아찌로 조림? 유명한데 절임 짱아찌. 아, 짱아찌 반찬 가게예요. 일본은 짱아찌니까. 네. 이렇게 절인 음식이 팔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네, 교포입니다. 어머, 어머. 네, 한국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예, 네, 여기서 나서 자라서 배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한국말 하세요? 아, 네. 교포. 아, 교포. 아, 네, 네. 저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근데 저희가 이거 맛보고 싶기도 한데 이게 잘 뭔지 몰라가지고. 네, 이 회사는 그 200년 역사가 있어요. 200년이요? 네. 누룩을 발효시켜서 네. 장아찌를 만드는군요. 네, 싶다. 200년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부심이 굉장한 가게였어요. 이것은 우리 네. 회사의 일 등으로 예 유명한 조림입니다. 아, 이 조림도 팔아요? 예.
오늘 이것을 네.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아, 오늘 만든 게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송이를 아, 이게 시식이에요. 녹찬물 아니에요? 녹찬물인데 이렇게 시식을 오는 손님들이 먹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시식을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시식을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네. 저희가 아니어도 원래 이렇게 시식을 예, 할 수 있게 예. 해주세요. 오늘 특별한 일이 아니고. 아니고 매일. 매일 진짜. 시식도 이렇게 대접을 받은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는 놓친이들이 많기 때문에. 놓친네 안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인데 착해가지고 이제 네, 본인들이 농담삼아 평상시에 놓친네 시장 놓친네 시장 하셨나 봐요. 아. 궁금하네요. 200년의 역사를 가진 짱아찌는 어떤 맛일까? 네. 아, 나 저거 진짜 선물 받고 싶다. 언니 괜찮아. 언니 혹시 안 사왔어요? 저 일본에 다시 가셔야겠어요, 그냥, 지금. 너무 죄송한데 경주부터 살짝 부담이 옵니다. 언니, 경주 옷가게 때도 제가 1회에서 살짝 부담이 왔는데 예. 아니, 저를 보고 너무 나 저것도 받고 싶다 이러셔가지고 언니 눈에 토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아우, 야경도 예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예쁜 곳 많아요. 네, 여기 황리단길인데 이제 밤인 거예요. 밤이 되면 네. 이렇게 맥주집이 많네요. 너무 예쁜 데가 많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참 좋네요. 아, 여기는 이쁜 데가 진짜 많다. 아, 그 SNS에서 가장 핫하다는 여기가 진짜 분위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어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지. 난로랑 세상에 되게 고풍스러운 조명과 뭔가 좀 약간 현대적이면서 뭔가 소품들은 되게 또 현대와 또 고풍의 믹스. SNS에서 핫하다는 이유가 있어. 와. 진짜 예쁘다. 예뻐라. 아니 우리나라 그 인싸들은 웬만해선 거의 사진작가 수준이에요. 직보? 먹태. 먹태를 저렇게 직접 연탄 불에 구워가지고. 아, 먹태 맛있는데. 네. 간장 마요네즈 청양 고추가 정말 너무 맛있어요. 하... 마요네즈 간장에다가 찍어서 바삭바삭하면서. 네. 짭짤하면서. 진짜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분위기 있다, 되게. 좋다. 와, 진짜. 연인들끼리 오면 딱이다,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연인인데? 보세요, 다 커플이에요. 뒤에도 커플, 옆에도 커플. L, 다 옆에 앉고, 마주 앉고, 네. 이불 덮어주고 막 그랬는데. 저만 혼자. 아이고, 씁쓸하다. 쓸쓸하고. 안녕하세요. 네. 괜히 마시고. 괜히 마시고. 뭐 드시고 계세요? 오징어. 둘이 여자친구시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사귀신 지? 4년 정도.
아, 그래요? 어, 보기엔 되게 풋풋해 보이시는데 오래되셨네요. 아, 오래되신 커플. 네. 오래되셨네요. 아, 오래되신 커플. 네. 그러니까 오래된 커플이니까 앞에 앉는 거예요. 아. 사이가 되게 좋으시다. 사연 듣는데. 잘 안 싸우시나 봐요. 무섭다. 아. 혼자 올 땐 아닌 것 같고. 가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네, 어, 안주 다 드셨네요, 마침. 저 혼자 올 땐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네, 핫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혼자 오기 좀 민망하네요, 여기.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네. 쫀득이나 뜯어야지. 나 봐봐요. 결국에는 다 안 먹고. 못 참고 걸음만 나살려라 그러고 나왔잖아요. 어... 너무 민망해가지고. 정말 저기 너무 예쁘죠? 저렇게 데칼코만 맞아 맞아 네, 그 연못에 비치는 게 정말 딱 네. 진짜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되게 음악을 많이 깔아준다. 왜 이렇게 음악을 많이 깔아주지? 너무 산티나니까 얘가. 어, 이 나무랑 플레어미 엄청 좋다. 어디가? 야간 시트 투어. 아, 그래. 이 밤에 보는 천성대를 보고 싶었어요. 뭐예요, 저거는? 야간 시트 투어를 한 번에 다 시켜주는 투어 코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도시버스? 아, 도시버스? 저렇게. 어? 네네네네. 저는 이제 혼자 하는 여행은 초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하면 훨씬 정보도 많이 얻고 또 가봐야 될 곳을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티투어 가이드 오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가이드분이시군요. 경주 야경이 너무 예쁘다는 거 알고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 첫 코스 청송대. 진짜 예쁘다. 네. 핑크 천성대가 유명하니까. 와. 여기는 사람 진짜 많다. 어? 우와. 드디어. 귀엽네요. 두 분은 이렇게 밖에 나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1년 차든 2년 차든 집 밖으로만 나오면 이렇게 좋아. 옛날 나도 처졌다 아니랬는데. 혼자 나오면 이렇게 좋아. 와, 진짜 예쁘다. 밤에 조명 켜놓으니까.
거든 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남녀노소 나이와 정말 그 뭐 어떤 거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맞아 우와 아 이 호수가 이렇게 있구나 연못이 여기 다 수학여행지로 왔던 데인데 진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는 안압지라고 불렀었어요 맞아. 맞아요 네네. 와, 경주가 진짜 갈 데가 많다 네 와, 밤이면 밤, 낮에면 낮 맞아요 윤소희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우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펜, 사진 들고 있잖아. 아,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네. 누가 찍어주는 거야? 같이 찍게요. 아, 여기 이 카메라가 사진도 찍습니다. 어, 네. 자, 하나, 둘, 셋. 아, 좋네요. 결혼하기 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네. 자유 혹은 네, 뭐 네. 혼자 하는 일들 혼자만의 시간들이 시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소중하고 신이 나죠. 네. 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다고 신랑이나 그가 반대하거나 못하는 건 전혀 아닌데. 아닌데.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 분의 장보기 여행이 끝났어요. 네. 네, 여행은 끝났지만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 그래도 뭐 무겁게 이것저것 사왔어요. 네. 뭐 사오셨어요, 그래서? 우와. 완전 전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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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도 앉으실 때 아 저러고 좀 네. 지워주시지 자연스럽게 앉고 일어날 때 항상 아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안녕하세요 맛있다 곱창 족발 많이 먹었다. 오늘 뭐 샀더라? 하도 많이 사서 기억이 안 나. 생각해보니까 한 열 봉지 살 걸 그랬어. 진짜. 짠, 떡볶이. 엄청 맛있어요. 삼겹살, 꽃등심, 갈비찜, 닭껍데기, 아롱사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 30년 전통의 우엉김밥 보이시죠? 햄버거, 파스타, 스테이크, 감자튀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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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걸 참지 말아요 저 다 먹는 것만 샀어 어? 아, 사실 여행은 먹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어, 아주 맛있는 거 많이 사셨어요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문화요! 문화요! 잘 나오겠다 저는 그리고 경주 가면 그 집을 또 한 번 꼭 가고 싶어요. 언니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하지 마. 수혈 한번 하시죠. 왜요? 아, 피가 맑을 것 너무 깨끗할 것 같아. 네, 피가. 피가 맑으실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수혈 한번 하시죠. 네. Under the sea. Darling, it's bi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아, 나무 냄새. 느물 시장을 돌아다녀가지고 아주 뽕을 뽑고 가는 데가. 이걸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력에 좋고, 이게 서리태. 이거 바꿔주면 안 돼요. 이걸로 할게요. 그럼 아까 그 잔호박 뻥튀기 몇 알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맛있어. 이거 도 된다. 어, 무거워가지고 혼났네 아주. 어, 이게 이 숫돌 때문에 무거웠구나. 숫돌? 결혼할 때 칼을 샀는데 아~ 아직까지 칼을 안 바꿨거든요. 칼 가는 거? 아~ 네. 많이 샀... 아, 이런 숫돌. 무료로 얻었으니까. 이것도 무료. 지혜로운 와이프예요. 네. 자, 그다음 요거. 짜잔. 참기름. 참기름. 아우, 네. 꼭 써야죠. 참기름이 어. 이제, 네. 따라라라라라라. 어머! 저 또 초장이 저렇게 있으니까 또 먹고 싶네. 나도 먹고 싶은데, 이제 소주 한잔 하시는 분, 어머! 어머! 어머, 야, 이 싱싱하게 잘 있다. 자, 그 다음 요. 따라단. 요건 서리태입니다. 서리태는. 사실 제가 타 방송에서 탈모에 방지에도 좋다 그러고, 저는 그것도 또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볶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몸에 좋은데. 제가 요즘 완전 꽂혀있는 것 중에는 서리태예요, 요즘. 오, 아. 서리태를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으면 좋아요? 서리태를. 갈아가지고 매일 우유에다가 그냥 한 잔씩 매일 드시면 미숫가루처럼 타먹는 것처럼요? 네, 머리에도 좋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장에 되게 좋아요. 신장에? 네. 언니 한의원 하시는 건 아니죠? 저 서리태를 사실 국산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되게 잘 사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다음에는 어디 시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디 시장 좀 도전해보고 싶다? 어느 지역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저는 러시아에, 저는 러시아에. 아, 저 진짜. 그렇게 안 멀어요? 예, 예, 예. 그렇게 안 멀어요. 네, 그렇게 안 멀어요. 네, 예.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그렇게 안 먼 거 알고 계시니까. 되게 웃게 내가 러시아에 이렇게. 우리 과야. 아, 저 러시아의 네, 그 네. 굉장히 그 수산물 해산물 시장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캐비어, 그러니까 러시아의 캐비어 시장이더라고요. 어, 아 캐비어는 네. 캐비어는 어디에 좋습니까? 캐비어는 다 좋아요. 그걸 뭘 물어봐? 괜히 비싸요 캐비어. 소희 씨는요? 소희 씨는 어, 저는 발리에. 러시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럼 조금 더 달려볼까요?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어, 저 옥탑 거기도 기억해요. 거기도 가셨어요? 네. 맛있겠다.